김치 한 번도 안 담아 보고 밥도 제대로 한번 이걸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랬대요. 그래갖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 둘이 앉아갖고 어떤 분이, 예, 김 여자는 김치도 못 담근대더라.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여자 얼굴 봐라, 뭐 하게 생겼나? 이랬대요. 저희 남편이 충청도, 시집이, 시댁이 충청도예요. 그리고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했는데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김치 한번안 담그고 살았겠어요. 잘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수미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 짧은 잣대로는 응? 김치도 못다 그래갖고 해놓고 이걸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냥 언니가 언니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냥 씩 웃으시고 사실인데 뭐 이러시더라고. 정말로 여기서도 저녁 잘 먹는데 내가 너무 저녁을 언제나 많이 먹고 많이 씩씩대면서 먹어야지. 못해 배불러갖고 그래서 연주 선생님이 저녁을 조금만 주라고 아, 그런 그래? 정도야. 아, 근데 기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식곤증이 나니까 하기 싫어갖고 앉아있거든 내가. 든든히 먹고 열심히 연습하란 뜻에서 준비해온 음식들. 그런데 어째 김혜자의 수면제가 될것 같은 예감이 든다. 큰거 먹는 것도 찍을래. 아니 간장 소스를 해왔는데 들들 안 나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아, 국수 완전히 엄마 같아. 이럴 때 보면 진짜 엄마 같잖아. 우리 애들은 얼마나 불행해. 엄마가 이렇게 슉슉슉 하지를 못해서. 매일 만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났었나? 아직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가고 언니 또 우리 집에서도 모이고 뭐 아주 그랬죠. 그래서 언니랑은 뭐 정말 7년이나 다름없이 지냈죠. 그래서 언니는 다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정영숙 씨가 아주 몇년 전인데요. 언니 산에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나산 싫어, 다리 아파 그랬더니 아니야, 가면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자꾸 그러길래 그래 그럼 가 그러고 이제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가는 건데 그랬더니 어디 가긴 꼭대기에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요, 이게 절벽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절벽이고요. 밧줄 잡고 올라가는데 되게 너무 무슨 밧줄을 타고 올라가 이렇게 잡고 올라가 어머 여기 얻을라 이렇게 여기 이거 데리고 싸서 가는 줄 알았어요. 드세요. 그래갖고요, 나에 무슨 비닐을 하나 주더라고요. 바람이 세니까 이거 덮고 기도하래요. 근데 내가 갑자기 기도가 할줄 알아야지. 덮고는 앉아있는데 진짜 땀나더라고요. 어머, 어머, 여기 기도하려고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정말 너무 난감해갖고 난 정말 그때 지금도 나한테 산 얘기는 하지 마. 그럼 이번엔 바다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려놨지? 그럼 냉동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해마다 거기서 보살핌을 받는 김혜자. 주는 거고 이게 뭘 챙겨줘야 될것 같은데 나보고 보호본능으로 좀 옆에 있으면 챙기게 돼요. 근데 그것도 언니의 그거예요. 복이지? 오늘 정영숙 씨 덕분에 그 복을 제대로 누린 듯한 김혜자. 근데 이렇게까지 잘 드실 줄은 몰랐는데요. 먹는 거 좋아한다니까? 먹어야 돼, 언니. 저기 기운 없어서 못해요, 이제는. 저기 먹는 게 힘이에요. 힘들게. 아유, 뭔 소리야. 잘할게. 이렇게 했었으니까 연기를 해도 잘해. 이렇게 해주는데 연기도 못하고는 면목이 없잖아. 내가 할때 누가 이렇게 목 갖고 그러는 거좀 무안해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예고도 없이 예고 있으면 하지 마 그랬겠죠. 힘들어 하지 마 이랬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 저 감격했어요. 이 연기할 때난 이렇게 이렇게 찾아와서 뭘 해갖고 오는 거 너무너무 약간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약간. 네,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못할 일이거든요, 이거.